교무님들이시군요, 두 분 다, 그죠? 예. 제가 교무님들이 좀 약간은 익숙한. 아, 그러니까요. 한 게, 제가 옛날에 군 생활할 때, 군법사 있을 때, 벌써 한 20여 년 가까이 됐을 건데, 25사단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원불교 교무님들이 군종으로 안 들어오셨을 때, 그때 제가 데리고 있던 군종병, 그 친구가 원불교 확실한 친구였을 뿐 아니라, 교무님이 되려고 준비하던 예비교무 같은 그런 친구였다가 전역하자마자 이제 교무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활발하게 교무님으로 정말요? 예, 하고 계신. 그래서 그 교무님하고 또 육군 사관학교 있을 때 우리 1호 교무님 있잖아요. 예, 그 두 분 인연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목탁수 홈페이지를 뒤지다 보니까 요 위에가 이제 그 육사 있을 때 그 교무님. 아, 네, 맞아요. 같이 훈련 받으러 갔던 그 맞아요, 교무님하고 맞아요. 목사님, 신부님 이렇게 저 이렇게 같이 찍은 사진이고 이분이 그 문진석? 아, 내가 너무 오래되니까. 예, 이 친구가 이제 교무님이 되셔 가지고 진짜요? 네. 아, 또 성명으로 해서 한번 또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저는 저 어부님 때문에 그 이제 원불교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되고 제가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기도 했고 예, 그래서 되게 반가웠죠. 옛날에 군종에 편입 안 돼 있을 때는 안 돼 있었을 때 교무들이 예. 불교에서 이렇게 하고 예, 그렇게 되셨던 거예요. 아니 요즘에 진짜 네. 뭐 유튜브에서 워낙 설법으로 소위 이제 표현하자면 핫하다고 반응을 일으키고 계신다고 하셔서 네. 저는 이제 그 방송을 봤거든요. 네네네. 일단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감사합니다. 집중이 딱 되는 거예요. 네. 설법하실 때. 네. 그래서 좀 그렇게 또 하실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되게 설명을 쉽게 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보면서, 맞아. 하면서 고개 끄덕이게 되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네.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요청 드렸는데, 네네네. 바로 시간 내주셔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이 먼 길을 이렇게 오셔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좀 비가 좀 오죠? 네, 비가, 오전에는 조금 더울 것 같은데, 지금. 네. 서울도 오던가요? 네, 서울. 아, 서울도 오고요? 저도 이제, 어찌 보면, 그, 이래저래 인터뷰들 해보지만, 또 이게, 그, 원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또 처음이네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도 이제 채널에서도 그런 걸 많이 하고 하지만 제 채널에도 보면 기독교 천주교 신도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의외로. 많이 네. 근데 이제 제가 뭐랄까 이제 꿈꾼달까? 이렇게 그게 이 불교의 어떤 기본 가르침의 본질 자체가 나누지 않는 거잖아요. 둘로 나누지 않는 뭐 불이법이니 뭐 중도니 이런 게 적과 아군을 이렇게 둘로 나누지 않고 그 어떤 차별 둘로 나뉘는 것들이 다 의미 없는 것이고 부처님도 그냥 누구든 괴로움이 있는 사람에게 괴로움을 없애주는 것이 그 불교였지 목표였지 목적이었지 이게 뭐 불교 뭐 기독교 뭐 이게 종교 나눠 가지고 이렇게 뭐 더 많이 교세 확장하고 이런 거 하고는 종교의 목적과 전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되게 아주 반갑게 네. 네. 저희가 이제 이 코너 제가 오늘 책을 못 가지고 왔는데 네. 이 코너 자체가 저희가 좀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들 얘기를 같이 들어보면서 결국 이제 종교가 세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이 코너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외부에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데 또 저희는 이렇게 또 다른 종교보다도 이렇게 불교 스님들 만나 뵈면 네. 또 정서가 통하는 게 많고 네. 하니까 또 더 편한 마음이 좀 네.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저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네네. 네. 저녁을 언제 하셨어요? 올 초에. 올 초에. 네네네. 올해 초에. 네. 그러면 아직도 조금 군대에서의 그런 게 조금 더 익숙한. 예, 엊그제 그 군인 관계자들은 얀센 백신을 맞게 해준다고 그래서 나도인가 순간 생각을 했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전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왜냐면 이제 대학교 졸업 4학년 때 출가를 하고 절 생활을 하다가 또 바로 군에 왔고 이러다 보니까 뭐 바깥 사회 이런 걸 이제 잘 못했었죠. 몰랐었죠. 군에서 생활하신 시간이 훨씬 더 많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훨씬 많죠. 어떠세요? 군인의 생활을 벗어나서 이제 도심 포교를 시작하시는데. 너무 좋습니다. 아, 그러세요? 너무 좋고, 정말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이제 그때는 그때대로 너무 좋았고, 이제 아, 이제 때가, 인연이 이제 그다 했,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나와서 더든 게, 처음 한 20년 정도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또 젊었을 때, 장병들과의 코드가 맞았을 때, 그때는 이제 그게 너무 맞았고, 또 너무 좋았고, 또 이제 종교 행사 일요일날 하는 법회도 좋았지만, 이제 군종장교는 이제 주중에 야전 부대 같으면, 주중에 매일같이 이렇게 예하부대 다니면서, 이제 뭐 인격지도 교육이니 무슨 뭐 이런 다양한 교육들을 하거든요. 사고 예방 교육이니 이런 걸 이유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이제 그럴 때 사실은 뭐 종교 용어 같은 건안 쓰더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의 어떤 괴로움을 좀 이렇게 행복하게 바꿀 수 있는지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늘 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젊은 친구들을 만나는 즐거움. 아, 그쵸. 네. 그래서 그 친구들과 뭔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하고 하는 게 상당히 큰 즐거움이었고 또 20대 젊은 친구들이 사실은 불교 얘기한다, 뭐 종교인들이 종교 얘기한다 그러면 고리타분한다고 생각하고 좀 꼰대라고 여기기 쉬운데 군대는 너무 답답하니까 일요일날 종교 행사 나오는 것만으로도 약간 그쵸. 해방감, 탈출구가 예, 되고. 탈출구가 되고 약간 매일 군인들 같은 느낌 사람들보다 이렇게 어쨌든 승복이나 이렇게 이런 입은 사람들 만나면 이제 되게 반가워. 하고 전방에 이제 GOP 근무 쓰는 친구들을 야간에 밤에 새벽에 군종병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걷다 보면 그냥 이렇게 이 승복을 입고 가들 사복을 입은 사람을 지 옆에서 본다는 게 너무 새롭잖아요. 그것도 밤 12시, 1시, 2시 이렇게 보면 근데도 와서 막 음료수에다가 초코파이 이렇게 갖다 주고 고생한다고 하고 하면 종교 상관없이 아무런 종교 상관없이 다들 마음을 열어요, 그냥. 그냥 뭐 완전히 마음을 열고 이제 그런 즐거움들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저 나이가 조금씩 이제 들어가고 또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제 공부 저는 이제 포교도 포교지만 제 공부에 대한 그 간절함이 항상 있었다 보니까 이 공부를 계속 해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나이도 이제 이 친구들과 꽤 된 데다가 내가 지금 그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이 공부를 막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약간은 이제 완전 대중적인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장병들 다 조금 모아놓고,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 전역해서 좋은 점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얘기만 할수 있고, 또 이제 군에서도 이제 조금씩 나이가 차고 올라가고 계급이 올라가고 하면, 이제 그 종교 영역도 있지만 이렇게 참모 영역 아, 그렇죠. 이래가지고 뭐 회의 맞아요. 뭐 이게 훈련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뭔 얘기인지도 전혀 모르겠는데 그냥 가서 앉아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이제 안 해도 되고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런저런 걸안 해도 되고 또한 20년 충분히 했고 할 만큼 충분히 했고 그 속에서 배운 게 너무 많고 정말 너무너무 값진 것을 배웠고 이제는 내가 오히려 배우는 것보다 좀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울 또 시기인 것 같고, 그럴 때 이제 딱 적절하게 잘 나온 것 같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이제 공부에 관심 진짜 있는 사람들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관심 있는 사람만 모이고, 그러니까, 좀더 깊은 예, 깊은 공부도, 이렇게 깊은 공부를, 대화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할 수가 있고, 이 법회 때, 이게 저희는 지금은 또 코로나 때문에 한 30명만 뽑아서 법회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게 뽑혀가지고 오다 보니까 특별한 그게 있네요. 엄청 그 뭐랄까 눈빛이요. 한 시간 반 법문이 정말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설법을 하다가 문득 이렇게 보면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 집중도가
와, 이렇게까지 정말 막 하나의 그 흐트러짐 없이 그냥 이렇게 집중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남다른 또 그런 희열이 좀 아, 예, 느껴지신 것 그런 같아요. 또 그런 기쁨들이 보시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또 군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또 그런 즐거움들. 그런 게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그때는 또 그때의 또 재미가 그때대로 또 너무 있었지만 좋았고, 지금 또 지금은 또 지금 나름의 또 재미가 또 새롭게 생기신 거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근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시고 유튜브에도 보니까 저뭐 기독교인이지만 진짜 필요한 말씀 해주셔서 뭐 마음에 뭐 위안을 받고 갑니다. 이렇게 댓글 다시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진짜 종교를 뛰어넘어서 그냥 하나로 같이 마음 공부를 할수 있게 만드시는 그런 힘이 또 스님한테 있으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런 뭐 힘이 있다기보다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종교의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이냐. 그리고 저는 이제 불교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종교라고 알고 있는 그런 종교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 이렇게 뭘 규정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종교의 본질은 그건 아니다. 이렇게 종교랑 기독교, 이렇게 천주교, 원불교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 내가 굳이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아니듯이, 부처님이 그 누구도 그냥 가서 만나서 그들의 괴로움을 그냥 이렇게 해결했듯이, 쉽게 말해서 우리의 신자라면 불자가 아니라 괴로운 사람인 거고, 괴로운 사람인 거고, 또 불교를 포교하는 거는 이 사람을 불교 신자로 만들어서 수계받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면, 조금이라도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게 불교 포교이지, 불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자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당연히 없고, 또 그거는 이제 본질과 당연히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법회 때도 이제 뭐 경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교 관련된 이제 걸 보는 거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막 교리적이고 이런 내용은 그냥 갖다 쓰는 거고, 방편을 갖다 쓰는 거고, 실제로는 그게 다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해 줄수 있을까. 그리고 이 불교라는 이 종교의 가르침이 그 현실과 전혀 동떨어질 수 없고, 우리 현실이 괴로움의 문제니까, 괴로움과 부딪히는 문제니까, 그 괴로움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줄수 있는 이 자원들이 종교 안에는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종교적인 측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괴로움 소멸,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또 고통받고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종교가 좀 이렇게 소멸시켜 줄수 있을지, 그러니까 그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기독교 천주교가 진실로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고, 또 아마 그 제가 그럴 수 있는 바탕이 이제 군에 있으면서 목사님 신부님들과 저희 동기 목사님들, 동기 신부님들 같으면 정말 너무 친하게 지냈었고, 하다못해 이제 목사님들이 오히려 신부님들에 비해서 목사님들이 좀더 배타적일 것 같은데도 그쵸. 불구하고 목사님들 중에도 안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그 신자분들에게는 할수 없는 고민들, 또 심지어 가족들하고도 할수 없는 고민들을 같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로 이렇게 터놓기다 이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정말 이게 그냥 같은 사람이지. 똑같은.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제 막 저도 처음에 군에 왔을 때는 목사님 신부님들이 막 이게 종교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할때어 약간씩 그런 게 있었지만,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면서 보니까 그렇게 배타적이지 않은 분들을 봤을 때는 어그 목사님들이 신앙심 있는 모습을 보면 되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배타적인 신앙심이 아니면 더욱더 아름다워 보이고, 왜냐면 저 신앙심이 우리가 이 깨달음을 구하는, 혹은 이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을 구하는 이 마음과 맞닿아 있는 마음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이제 배타적으로 느껴지지가 않고, 그런 어떤, 아, 이게 성직자라 할지라도,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또 비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종교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 누가 되었든, 당연히 이거는 이제 우리 불교 공부 지금 내 문제거든. 이걸 불교 공부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어떤 종교랑도 상관없이 공부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불교를 전파하는 게 아니고, 불자로 만들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괴롭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괴롭다면
여기 와서 괴로움만 해결하고 가면 된다. 여기 붙잡아 놓을 마음 전혀 없다. 붙잡고, 그래서 저희는 막 많은 조직을 만들거나 뭐 이런 걸 안 하, 우리 신도에도 막 이렇게 굳이 안 만들고 하는 것이, 그냥 와서 공부하고, 내가 괴로움을 해결하고, 또 내가 해결한 것이 있다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의 괴로움을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기독교의 방식도 좋고, 천주교의 방식도 좋고, 뭐 노자의 방식도 좋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걸 조금 이렇게 더 좋은 자원 삼아서 그들을 또 이제 괴로움에서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종교고, 그게 진짜 불교지 하는, 뭐, 당연히 그런 어떤 생각과 그런 주변에서 그런 너무 많은 분들을 봤고, 지금 시대가 정말 20년 전하고 보면 확 달라진 게, 지금은 사람들이 정말 마음을 열고, 그러니까 시대가 열리고 있는 시대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즘에 무슨 유행하는 게 통섭, 무슨 융합 이런 것도 이제 옛날에는 이것만 기입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두루두루 연결성을 눈떠야 되는 거예요. 연기성, 연결성을 눈떠야 되고 아 내가 저 종교를 욕하면 나도 욕먹는 거구나라는 연결성.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인 어떤 그 키워드거든요. 대기업이 옛날에는 우리만 살면 된다 했는데 이제 진심으로 밑에 하청업체를 살리지 않으면 나도 죽는구나라는 걸 이제 연결성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물건을 만들면 결국에는 이게 우리의 이미지가 깎이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깨달아 가다 보니까 아 이제 진심으로 이제 소비자를 위한 것을 하는 기업이 성공할 수밖에 없듯이 이제 자비와 사랑과 연기와 중도 공이라는 게 다 연결되어 있는 사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금 세계의 키워드가 되다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뭐 마음 챙김이니 마음 공부를 통해 마음 공부를 프로그램화 시켜서 뭐 내면 탐색 프로그램 뭐 구글이니 애플이니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이제는 이게 종교가 아닌 거죠. 그래서 뭐 심리 치유에서 MBSR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교회에서 목사님 신부님들이 마음 챙김 명상 훨씬 많이 예, 심리 치유에서 석박사를 따면서 그걸 다 배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서 지금은 이제 다른 종교 무슨 다른 인문학 상관없이 시대적으로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열리고 있고 신자들도 열리고 있고 종교인도 열리고 있고 그러면서 어찌 보면 그 고리타분하게 종교적인 어떤 그 도그마에 빠져 있거나 어떤 특정한 전통 사상 뭐 체계 또는 그 뭐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종교들은 오히려 도태되기가 쉽고 외면당하고 그러니까 지금 서양 서구에서도 보면 이렇게 종교는 사라지는데 오히려 영성은 더 이렇게 하듯이 그게 이제 그런 이제는 진짜 본질에 우리가 눈을 떠야지 종교가 빨리 눈을 떠야지 그냥 옛날에 하든 그걸로 먹고 살 수는 있으니까 안주하면 쉽지만 그렇게 돼서는 이제는 종교가 오히려 사회가 종교를 진짜 걱정하는 시대 이런 시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빠르게 이제 종교가 이렇게 좀 이제 깨어나거나 해야 되고 그러지 않고 그냥 이렇게 거기에만 갇혀 있게 되면 진짜로 이제 외면받을 것 같아요.